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2019년도 첫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도 평안하고 행복한 일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귀여운 아기 돼지 자수 스노우로 가볼게요. 고고! 오늘은 총 6가지 스티치를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같은 건데 시작점만 약간 다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직선을 할 때 가볍게 한 땀을 떠주세요. 그리고 시작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나와주시고요. 만들어진 땀의 두 배만큼 앞으로 이동해줍니다. 실을 다 빼기 전에 이전에 끝난 땀으로 바늘을 나와주시고요. 이제 반복해서 앞으로 한 땀씩 전진해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실고리를 계속 위쪽에 두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을 해볼 건데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요. 한 땀을 떠주는데요. 중앙으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선을 할 때처럼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실꼬리 또한 계속 위쪽에, 즉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마무리는요,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나온 후 첫 번째 땀의 중앙 부분, 우리가 이전에 바늘이 나온 그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됩니다.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먹지를 사용했어요. 그런 후 실은 두 종류를 합사해줍니다. 아까 우리 이전에 스티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을 수놓을 것처럼 해줄게요. 한 땀을 뜨고요. 그 한 땀의 중앙으로 바늘을 놔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 고리는 계속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죠? 꺾이는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때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첫 번째 땀의 중앙 뒤로 나가주세요. 그러면 시작과 끝 구분이 없는 연결된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선으로 몸통을 채워줄게요. 직선 아웃라인 스티치 하실 때처럼요. 시작 구멍을 두 번 나와주는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 부분은 밑에 외곽선을 먼저 쭉 따라서 아웃라인을 따주시고 그 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쪽 팔 부분도요, 직선으로 아웃라인 스티치 해주세요. 새틴 스티치인데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선으로 면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먼저 중심 부분을 직선으로 수놓아 주시고요. 왼쪽을 차곡차곡 채우고 그런 후 오른쪽도 차곡차곡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19번 여섯 가닥을 사용해서요. 귀여운 발가락 부분을 해줄게요. 채우고자 하는 면적이 워낙 작아서 중앙을 가르지 않고 맨 끝부터 차곡차곡 채워줘 봤어요. 다음은 우븐 피코 스티치예요. 시침핀이 필요한데요. 중심에 꽂아서 중앙을 잡아주시고요. 왼쪽 아래에서 나와서 저렇게 목도리를 걸듯이 시침핀에 실을 감아서 오른쪽 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가장 가깝게 시침핀 바로 옆으로 바늘을 놔주시고요. 한 번 더 목도리를 감아주세요. 이때 목도리를 감을 때 세게 잡아당기면서 감아주셔야 나중에 시침핀을 빼고 나서 실이 뜨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둥을 통과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기둥만 통과하고 다시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둥을 통과하고 또 가운데 두 번째 기둥만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쌓일 수 있도록 계속 위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래 기둥을 바늘로 감싸면서 원단 밖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똑같이 시침핀을 꽂아주시고요. 목에 실을 타이트하게 딱 걸어주시고 한 번 더 시침핀 목에다가 실을 걸어주시고 위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기둥을 감싸면서 나가주시고요. 시침핀을 빼면 이렇게 달랑달랑 귀여운 귀가 완성됩니다. 760번 실인데요. 이거 세 가닥으로 코를 한번 수놓아 볼게요. 근데 그냥 새틴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속에 뭔가 통통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일단은 속을 채워주세요. 이게 새틴 스티치지만 더 정확하게 부르면 패디드 새틴 스티치라고 해요. 한마디로 안에 패딩이라고 하죠. 안에 심을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중앙을 놨으면요. 세로로 한번 새틴 스티치 해주면서 한번 더 통통하게 심을 놓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새틴이죠. 대각선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면 조금 더 통통한 입체감이 있는 새틴 스티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프렌치 도트 스티치는요, 바늘을 빼신 후 바늘에다 실을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나온 구멍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왼손으로 잡아당겨서 매듭을 만들고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코 부분에다가 귀여운 돼지코를 프렌치 도트 스티치 해주세요. 3371번 한 가닥을 사용해서 눈에 비즈를 달아줄 건데요. 만약에 비즈가 없으시면 우리 돼지코 했던 것처럼 여섯 가닥으로 프렌치 도트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돼지의 꼬리 부분을 아웃라인 스티치 해줄게요. 곡선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하게 술을 놓아주셔야 관절이 많아서 부드럽게 곡선이 표현될 수 있겠죠? 저는 선물 받은 정말 색깔이 예쁜 울살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털실인데요. 셔닐 바늘에 껴서 자수에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확실히 털실인 만큼 사용감이 엄청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색깔이 정말 정말 예쁘기에 그 색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용해봤습니다. 다음은 백스티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박음질이라고 불리는 스티치와 동일한데요. 한땀을 떠주시고 앞으로 한 땀만큼 이동해서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넣어주세요. 3371번 한 가닥으로 외곽 부분들을 다 백스티치로 경계선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한 땀 놓은 게 바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음표 부분을 해줬는데요. 똑같이 한 가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에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앞에 콩나물 머리 부분이죠? 이 부분은 스트레이트를 여러 번 놔서 조금 더 통통하게 표현해줬습니다. 건반 부분도 한 가닥으로 수놓아줬고요. 백스티치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건반 부분은 새틴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섞어가면서 표현해줬습니다. 이번에는 762번 6가닥으로요. 이제 파우치에 달아볼 건데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백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연히 무인양품에 갔다가 너무나도 예쁜 노란 색깔 파우치를 발견해서요. 위쪽은 시접을 살짝 남기고 옆에 쪽은 원단에 완전 붙어서 시접 없이 백스티치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위쪽에 그 시접 남긴 부분 원단을 풀어서 테슬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옆에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백스티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른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윗부분은 테슬을 만들기 위해서 실 가닥을 하나씩 벗겨줬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게 완성된 아기 돼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예쁘게 수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